시험 보는 거 동그라미 주세요. 자, 한자책 114쪽 한번 펴볼게요. 114쪽. 집사. 겹방. 오른쪽. 갑옷, 갑. 대할, 대. 뒷장. 계속 넘기세요. 120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구. 통할, 통. 넓을, 광, 안내. 아, 그러네. 자, 오른쪽에 왼쪽 좌. 밝을, 명. 뒷장으로 넘깁니다. 123쪽에 또, 역. 무리, 군. 뒤로 넘어가서 125쪽에 글, 서. 126쪽에 장수, 장. 서로, 상. 오른쪽에 길로. 표시해놨어. 요거 시험입니다. 다음 시간 시험. 됐지요? 자, 그럼 오늘 시험 본 거. 아, 나눠줘야 되는구나. 에이, 이것도 누구야? 내가 이름 쓰는 칸이 없었냐? 어, 이름 쓰는 칸 어디 갔어? 알아서 쓴 사람이. 이거 누구야? 이거 맨 마지막에 낸 사람. 정우 왔어요. 제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신재혁이라고 빨간 글씨로 좀 써줘. 자, 어? 너 안 냈어? 신재혁. 그래서 너가 가져. 이름 쓰는 칸이 갑자기 없어졌어. 채점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자, 졸호 계집녀자에다가 아들자자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스스로자. 3번에 여름하. 4번에 동역동인데요. 얘들아, 너네 동역할 때 자, 이거 맞춤법이랑 상관됐으니까 이거 맞는, 이거 맞게 하세요. 이거 기억 쓴 사람 틀린 거야? 키우기야? 동역? 동. 4, 5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역할 때 이거. 선역, 서. 근데 뭐 그냥 동쪽. 서쪽 쓴 사람도 그냥 맡겨주세요. 자, 6번에 얼굴면. 7번에 뜰부. 지금 6번에 난면 돼요. 어, 낫 돼요. 낫이 얼굴이에요. 똑같아요. 4번에 동역, 동. 자, 7번에 뜰부. 부상하다. 이럴 때 부상. 아, 8번이 맞은 사람 있나 한번 봐봐. 별성자예요. 맞은 사람. 자기가 채점하는 것 중에 맞는 사람. 누군데? 양은자. 오. 뭐 어떻게 알았어? 별성. 오. 자, 9번에 날비.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비, 비상하다. 10번에 볼관. 관람하다 할 때. 11번에 그림, 화. 자, 12번에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야, 너네 이게 사람인 자다, 이게. 그리고 여기 외산자예요. 산에서 사는 사람. 산 속에 있는. 신선은 보통 산에 있잖아, 그치? 자, 됐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5번에 선역서. 채점하는 사람 이름도 쓰세요. 이거 안 되겠어. 엉망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게 열받게 하지 말고. 채점하는 사람 이름 쓰세요. 채점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15번부터 15, 어휘 15부터 불러볼게요. 자, 1번에 관측, 결합, 지질, 천체, 농도, 용해. 7번에 충돌, 8번에 일, 9번에 일, 10번에 삼춘가절. 가짜가 아름다울 것자요. 좋은 계절. 자, 11번에 춘, 하, 추, 동. 10번, 12번에 낙, 목, 한, 천. 자, 그리고 16. 1번에 기능, 2번에 굴곡, 3번에 구현, 4번에 구조, 5번에 기준, 치. 6번에 도달, 7번에 반도체.
8번에 일, 9번에 이, 10번에 우, 왕, 좌, 왕.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뜻입니다. 11번에 천, 방, 지, 축. 12번에 불, 의, 지, 변. 자, 인생규정전. 1번에 3, 2번에 1, 3번에 5, 4번에 4, 5번에 1, 6번에 1, 7번에 5,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4. 자, 앞에서부터 맞은 개수 써서 돌려줍니다. 맞은 개수. 실천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숙제는 이거고요. 카톡에다가 단톡에다가 올려놓긴 했습니다. 자, 주세요. 7번에 5번입니다. 주세요. 본인한테 돌려주세요. 은찬이 거. 여기 은찬이. 정원이 여기 주시고요. 다섯 개 맞는다며. 누가 갖고 있지? 야, 안 돌려준 거 한 사람. 야, 이렇게 없어졌어 성주 거. 아니. 됐어요. 자, 그 프린트 잠깐만 봐봐 얘들아. 그 프린트에 혹시 이생규장전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월말고사를 볼 텐데 또 여기 이거 이 복습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던데 10번 좀 잠깐 볼까요? 10번 A에 드러난 주제랬는데 A에 드러난 주제니까 뭐 누가 죽은 거잖아 지금 이승과 저승이 이제 막힐이라 이게 누가 죽었어 자 10번을 잠깐 보면요 자 현대시 우리 클리닉하는 교재에 이 시가 나와 있었거든요 기억나? 큰 사람들 이시 왜 썼대요? 죽은 자녀를 맞아 자기 자식이 죽었대요 정지용 자식이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유리창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밤에 잠 안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하고 한숨을 했는데 이 입김이 여기에 이렇게 어린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모처럼 보였대요 새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또 흐려지면 또 닦고 또 하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유리창을 닦고 또 닦는 되게 슬픈 시야 답이 4번이었는데 여기 진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답이 줄거.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내가 왜 밑줄 그었을까요? 어디 보는 거예요? 이생규장전 10번에 4번 보고 있잖아. 시험 문제 10번에 4번. 거기에서 두 번째 줄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거 무슨 법이냐고. 역설법이죠. 너네 근데 외로운 거? 맞아 자식이 내 곁에 없으니까 외로워 근데 왜 황홀해? 이 입김을 보면서 잠시라도 자기 자식을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황홀하다고 표현한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네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역설법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치우시고요 아니구나 나한테 불러줘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돼요? 11, 19, 9. 김민찬. 10, 23. 10, 23. 8. 강나연. 18, 1이요. 신재효. 10, 18, 8이요. 백정원. 12, 23, 8이요. 양은찬. 12, 21. 21? 유현우. 1, 28이요. 어? 1, 28. 1? 그러면서 아까 게임하고 있었어? 20. 그 다음에 8? 네. 너 진짜 왜 이러냐? 어? 게임을 하고 있지 말든가. 김성주. 11, 28, 8. 오세윤. 11, 23, 8이요. 이다원. 10, 22, 7. 22? 네. 됐죠? 남기기도 싫다니까. 응? 강나연이랑 이거, 응? 유현우 남기기도 싫어. 이거 봐봐, 남들은 이거 다 뭐 10개씩, 11개씩, 12개씩 넣는데 뭐야? 응? 포기해주면 좋겠지? 응? 포기해줄게. 포기! 강나연씨 이 인생을 포기해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154쪽으로 가겠습니다. 154쪽. 개를 11문이나 이르네. 거기 한번 볼게요. 봤어요. 세윤아, 한 번만 읽어주세요. 11문이나 이르네. 이렇게 마치 얄미우랴? 얄미우랴? 약간 말투를 그렇게 읽어줘. 얄미우랴? 뭐가 퍼? 네. 미윤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은찬아 맞아 읽어봐. 미윤이 오면은 1번 헬리시아 띠어 머리 띠어 이어서 내다고 좋은 내다고 고운이 오면 이빨을 보듬보듬 물어라 나라로 손을 짖어서 돌아가려고. 마지막 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봐봐라. 초장 있고요, 중장 있고 종장이 있대요. 근데 중장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이런 시조를 무슨 시조라 그러죠? 사설 시조 맞아. 그래서 위에다가 사설 시조라고 쓸게요. 자, 내가 사설 시조는 언제 지어졌다 그랬어? 어느 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지어졌다 그랬고요. 자, 누가 지었냐? 평민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평민이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해 뭔가. 그리고 중장이 엄청나게 길입니다. 지금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자, 이렇게 길어요. 자, 어디 한번 볼게요. 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 얘들아, 열아문에다가 밑줄 거 열, 연아문 개. 오늘날로 말하면 연아문, 연아문 마리, 연아문 열하고 남는 수, 즉 열 마리, 열한 마리, 그러니까 한 열한 마리, 열두 마리를 기른대요. 뭐 이렇게 많이 기르지? 옛날에는 개를 왜 많이 기르? 개 왜 길게요? 어? 뭐라고 정원은? 아, 집지키라고? 근데 열 마리는 좀 많잖아? 밥 먹고 나면 남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돼지도 먹이지만 얘 강아지 같은 애들 먹인 다음에 얘네로 먹, 얘를 먹지. 보신탕 끓여 먹잖아 옛날에는. 그치? 그래서 이, 어, 이거를 배고플 때 먹어요, 개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키워요, 보통. 열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무슨 법이에요? 요 개가 제일 얄밉다. 옆에다가 서리법이라고 써볼게요, 서리법. 요 개에다가 세모. 어우, 이 개 얄미워 죽겠대. 요 개가 너무 얄밉대. 원망의 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왜 원망이냐? 자, 미유님이 왔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꼬리를 회회 치면서 너는 꼬리 이렇게 막 칠 때 언제야? 강아지가 걔 좋아할 때잖아.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강아지
아, 몰라요? 자, 너희는 강아지가 반가운 사람 자기 주인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위로 뛰잖아. 일자로 떠가지고요. 막 이렇게 위로 뛴단 말이야. 이거야. 헤매치면 띠랑 날이랑. 자, 위로 뛰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막 반겨서 내닫고. 여기서 끊으세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한대. 막 반갑다고 난리를 친대. 막 좋다고. 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너네 강아지가 공격할 때, 상대방 공격할 때,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떡하니? 으르렁거리면서 온몸을 땅에다, 바닥에다 대는 다음에 약간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곤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뒷발을 좀 이렇게 딱 바닥에다가 붙인 채 무르락 나와라. 이거 무르락이 무는 거 아니에요. 자, 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쓰세요. 무르락 밑에다 써. 뒤로 물러났다가. 나으라 밑에다 쓰세요. 앞으로 나아갔다가 공격하면 열는 거지.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음성상징어만 찾아서 형광펜 칠해볼게요. 음성상징어. 자, 재혁아 여기 음성상징어 다 불러봐. 캉캉. 버동버동. 회회가 있죠. 꼬리를 붙는 모양. 그죠? 얘네들은 의태어고요. 회회랑 버동버동은 의태어고요. 캉캉은 의성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게 만들더래. 화자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개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 해악적. 니는 하나도 안 끼겠지만 이거 해악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것도 형광펜. 선생님이 아까 해악적이면 무슨 미 드러난다고 했는지 말해봐. 골개미. 맞아, 골개미.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골개미. 문제 풀 때 나와. 이 강아지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진짜 쉰 밥이 다 쉬어서 썩어가는 밥이 그릇그릇 난들. 즉 아무리 쉰 밥이 많아도 너 먹일 줄 있으냐. 역시 서리법입니다. 너 안 먹이겠다는 얘기야. 너무 꼴배기 싫어서 굶겨 죽여버릴 거야. 나 이렇게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걔한테 신경질을 내고 있어. 너네 근데 봐봐. 이 사람 왜 걔한테 신경질 내는 줄 알아요? 님이 나를 보러 안 오기 때문이야. 너네 그러면 여기에 표면적인 원망의 대상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옆에다 써볼게요. 너네 표면의 반대가 뭐야? 한문으로 표자가 겉표자거든. 그럼 표의 반대말이 뭐게요? 아니, 바깥 외구 안 내자야. 내외가 반대말이야. 내하고 왜? 내의 반대말은 왜예요? 그럼 표의 반대말은 뭐게요? 너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래? 표 부 부동. 중간에 표 리 부동. 속 리자예요. 리. 그래서 앞으로 오면 걔가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표면의 반대말은요 이면이에요. 이면. 이면. 그 이면을 봐야지. 표면이 아니라 그 속 이면. 야, 그럼 너네 여기 표면적인 원망의 대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옆에다 쓸게요. 이면적인 원망의 대상 땡땡. 속으로 들어갔을 때 너네 진짜 이 사람이 원망하는 건 누구게요? 사실은 누굴 원망하고 싶어? 어? 님이겠지. 나를 찾아오지 않는 님. 근데 지금 승질낼 데가 없으니까 괜히 걔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거야. 야, 너네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걸 뭐라 그러느냐? 속담 하나 써볼게요. 또 니네 속담 잘 모르잖아.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뺨을 맞아? 종로에서. 써볼까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긴다. 한강. 맞아요. 한강 가서 눈을 긴다라는 말이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째려보고 있어. 괜히 엉뚱한 데서 뺨 맞고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괜히 니네들한테 신경질 내지 않냐? 아니에요? 아, 안 그래요? 아, 엄마 아빠가 항상 안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사람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화가 나니까 너네들한테 신경질 부리지 않니? 아니야? 괜히 불똥이 너네들한테 막 튀지 않아? 너네 참 화목한 집안에서 산다. 어? 보통은 자기 식구들한테 짜증내잖아, 그지? 자, 그런 걸 이렇게 왜 종로에서 뺨먹고 왜 괜히 한강 가서 눈을 기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뭐 이렇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도 무슨 법이라고요? 먹일 줄이 있으랴? 서리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리법. 자,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요. 님을 원망하면서 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님. 나 님 만나고 싶다. 님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155쪽으로 갈게요. 한강 펜슬 할게. 님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자, 여러분, 서리법 두 군데나 나왔고요. 음성상징어. 얘들아, 음성상징어 나오면 선생님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아까? 물이 흘러내린다 보다 물이 콸콸 흘러내린다 그러면 무조건 생동감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묘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익살스럽다, 웃기다, 해악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한테 전가하고 있네. 개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요. 뭐 쉬워요. 자, 넘어갈게요. 자,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4개가 있네요. 찾아보세요. X 4개. 잘 보지 말고 자기가 한번 풀어보세요. 4개. 다 했으면 어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가 어디 있냐면 1번, 3번, 7번, 10번입니다. 1번 볼게요. 자, 너의 이 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알 수 있는 계절적 배경 없어요. X. 님이 안 오니까 고독할 수는 있겠지. 자, 그리고 너네 평민들의 작품은 대부분 다 솔직해요.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3번. 대상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 없고요. X. 자, 유사한 구조의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야, 여기다 밑줄 봐봐. 유사한 구조 표현이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딱 봤을 때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어디 있어요? 미은님이 오면은 어떻게 하고 고은님이 오면은 뒷발을 어떻게 하고. 야, 문장 구조 비슷하잖아. 미은님, 고은님 오면은 꼬리를, 뒷발을. 음성상징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행동들 나오고요. 똑같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도 써봐, 얘들아.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요 끝에다가 하나 쓰세요. 끝에다가.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쓸게요.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이거 맞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쓸게요. 자, 여기다가 중장이라고 하나 쓰시고요. 여기서 대상의 속성이라는데 대상은 개를 말합니다. 개의 속성. 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속성이 뭐냐면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여기다 청각적 이미지 여기다 쓰세요. 캉캉.
오는 것을 요 개가 방해한다고 여긴다. 자, 맞고요. 자, 미유님과 고우님의 특성을 대비적으로 묘사. 야, 미유님이 왔을 때랑 고우님이 왔을 때 개가 하는 행동이 다른 거지. 이 사람 두 사람의 특성이 달라요? 미유님이랑 고우님 아니잖아. 틀렸지? 그래서 여기다 X. 미유님과 고우님의 특성이 대비되는 건 아닙니다. X. 미유님은 어떻게 생겼고 고우님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나왔어야지. 근데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초장에서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에 기반하여. 너네 다른 대상들이요? 여기요. 연암은 말이에 다른 개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개들. 다른 개들이랑 요 개랑 다른 개들 여기다 써봐. 다른 개들이랑 요 개랑 비교하고 있어. 근데 이 개가 제일 이 개 진짜 얄밉대. 특정 대상 즉 요 개예요. 요 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중장에는 대상에 따라 미우님이냐 고우님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의 행동을 제시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종장에서는 개에 대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구이고요. 뭔 소리야 이거? 아, 내가 예전에 개를 했더니 일어나?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죠? X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지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면 창내고자라는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여기요. 얘도 사설시조입니다. 창내고자 여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주야 읽어보세요.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내가 어? 얘들아 여기다 밑줄 거.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띄어서 밑줄 거. 또 여기다가 창내고자 그리고 이내가 쓰면 물결문이 이렇게 쳐볼게요. 똑같고 똑같고 다르고 똑같고 쌤이 이런 걸 무슨 운율구조라 그랬지? 그렇지. 옆에다 써볼까? A A B A의 반복구조. A A B A.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시에 요 구절 본 다음에 다른 시에서 운율구조가 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그냥 반복 찾으면 안 돼. A A B A를 찾아야 돼요. 자, 너네 창을 내고 싶은데 어디다 내고 싶냐면 여기다가 창문 내고 싶. 안 보고 얘기해봐. 너네 가슴에다가 창문 내고 싶을 땐 언제일 것 같아? 막 열고 싶어 이 창문. 막 뭐 할 때? 답답할 때. 너무 답답할 때. 역시 서민들 너네 조선시대 평민들 얼마나 사는 게 답답했겠니. 어, 창문 내고 싶대요. 맞아 읽으세요. 고모장지, 세상장지, 글장지, 열장지. 어, 다 문의 종류래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 크나큰 크나큰 장돌이로 장돌이라고 해야 돼. 장돌이가 아니라 장돌이로 장돌이로 뚝딱바가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마지막까지 읽으세요. 종장 뚝딱은하 복잡할 때면 여다다 물다. 자, 근데 봐봐. 이거 시조지. 그럼 여기 봐봐. 성주야 맨 마지막 장에 여기는 보통 몇 글자로 맞춰준다 그랬어 선생님이? 세 글자로 맞춰준다 그랬죠? 근데 네가 아까 좀 전에 이따금하 이렇게 읽었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이따금 끊어. 얘들아 볼펜으로 끊어. 하 답답할 때면 여다자 볼까 하노라 이렇게 돼서 사설시조는 사원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맞추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요 세 글자는 보통 맞춰줘. 이거 알겠지? 이따금 하가 너무해요. 너무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여기거든. 고모장지 나발나발 여기요. 문의 종류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다 써볼까요? 열거법이라고 써볼게요. 열거법. 문의 종류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 저런 문 뭐 이런 문의 종류가나. 자, 여러분 암돌적이 수돌적이 여지 볼까요? 그래 이 방 안에 암돌적이랑 수돌적이가 있어요. 톨이라고도 하고 돌이라고도 해. 어디 게요? 암톨적이랑 수톨적이가 이 교실 안에 있어요.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어디 있어요? 센스가 있으면 알 텐데. 정원이가 자꾸 어디 쳐다보네. 어디요? 저기 문 어디? 요거요. 이거예요. 알겠어? 돌로 됐다 해서 암돌적이 수돌적이 아니라 이게 톨이라고 돼 있는데 돌이 뭐야 이거는? 아, 더러워.
암암이라고 불러요. 근데 암하고 수가 있다? 암수? 뭐 동물도 아닌데 왜 암하고 수가 있지? 야, 이거 처음에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요 쇠 있잖아. 하나는 여기 벽에다가 박고요. 하나는 이 문에 박아진 채로 온다? 그래,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넣거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뭐라 그래? 암돌척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수돌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게 열리고 닫히는 거야, 이게. 알겠지? 이건 상식이다. 암돌적이, 수돌적이. 요즘에도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목걸쇠. 요거는 뭐예요? 뭐, 문 걸 때 쓰는 쇠입니다. 그리고 크나큰 장도리로, 장도리 망치라고 생각하면 돼. 뚝딱 받아 이내 가슴에 창문 내고 싶어요. 뚝딱에다가 형광펜 칠할게요. 뚝딱. 뚝딱에다가 형광펜. 나연아 선생님이 왜 뚝딱에다가 형광펜 왜 칠했을까? 왜 칠했을까? 위성어. 뚝딱뚝딱. 맞아.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음성? 아, 이거 써있구나. 자, 음성 상징어네. 음성 상징어. 이내 가슴에 창문 내고 싶어. 자, 의성어라고 보기도 하고요. 뚝딱뚝딱 박는 모습이라 해서 의태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음성 상징어. 자, 이내 가슴에 창문 내고 싶어. 이따금 하하. 아까 안 쓴 사람 위에다 쓰세요. 너무 너무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삶의 답답함을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봐봐, 답답해 죽겠는데 뭐가 웃겨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 여기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막 열걸 쓰면서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발상이야. 기발한 발상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형광펜 칠할게요. 해학적, 해학적인 작품이다. 그럼 맞다고 해야 돼. 자, 왜 해학적이냐? 밑에다가 번호 1번 수다스런 열거. 중장에 보면요, 수다스럽게 쭉 열거해요. 그러면 해학적이라고 한다 보통. 그리고 번호 2번에 뭘 쓰냐면 기발한 발상. 아이고 힘들어. 아유 답답해. 그냥 죽어버릴까? 이러면 하나도 안 웃기잖아. 아, 뚝딱뚝딱 봐가지고 아유 나 창문 넣어가지고 열고 닫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말투가 좀 웃기다. 그래서 이거 해학적이라고 한대.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요? 자, 형광펜. 삶의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열거. 그 다음에 하나같이 다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기발한 발상, 해학적. 와, 여기 4번에다가 별표 좀 해볼게요. 추상적인 관념을 물리적 공간에 빗대어서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밑에다 써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써보세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썼나요? 자, 그럼 추상적 관념 밑에다 써보세요. 이 글에 뭐? 추상적 관념 뭐 나오는데? 뭐 나와? 추상적인 거. 실체가 없는 거 뭐 나와요? 아, 입 좀 열어봐. 뭐? 마음. 맞아, 입 떴어, 마음. 마음이 보여? 안 보이잖아. 그걸 물리적인 공간이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잘 생각하고 얘기해봐라. 예전에 이게 어떤 학교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 자신의 마음을 물리적인 공간 어디에다가 비유할게요? 이름절로 쓰시오가 바로 문제였어요. 이게 나네. 자, 딴 사람. 괜찮아, 뭐였을 것 같아?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다 비유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어디에다 비유했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창이라고 썼다. 아, 이름절? 그럼 창이겠지! 아니야. 그럼 뭐야? 창문도 하나 없는 방에다가 빗댄 거지. 창문도 하나 없는 방. 오, 마음을 어디에다가요? 여기다 써볼게요. 방이에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에다 비유. 본문에서 찾으라고 안 했거든. 그치? 그냥 어디에다 비유했냐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이름절로 쓰시오는 방. 이게 답이었어 그때. 그럼.
그런 문제도 있었네요. 자, 됐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OX 한번 해볼게요. 자, OX. X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자, 다섯 개 한번 볼게요. 다섯 개. 뭐 다 했나봐요. 자, 2번, 4번 표시해보세요. X가 2번, 4번, 6번, 뭐야? 2, 4, 6, 8, 10인데요. 짝수가 다 틀렸네요. 2, 4, 6, 8, 10. 자, 형광펜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초장에서 A, A, B, A. 맞아, A, A, B, A. 그러면 문제도 생기겠죠?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렇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화자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X 언제 변했어? 그냥 계속 답답한 뒤. 자, 일상 속의 구체적인 소재. 맞아. 여기다 밑줄. 일상 속의 구체적인 소재 활용. 자, 그러더니 색채 대비 없습니다. 색깔에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X. 자, 그다음에 대상의 나열 밑줄. 대상의 나열 밑줄. 성원아, 선생님이 나열되면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열거법입니다. 화자의 고통이 해소되는 과정.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해소가 되겠지? 진짜 된 건 아니고.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자, 계절적 배경 없고요. X. 고된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모습을 사실 선생님 이거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알 수 없어.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면은 뭐 다른 일이고 여자면 고된 가다 뭐 이런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너무 오바스럽구나. 이건 빼세요. 이것도 X로 치자. 이것도 X네. 6번 이거 7번 7번도 X네요. 그러네. 자, 그럼 8번은 잠깐만 8번이 맞는 거구나. 시 반복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어디 말하는 거냐면 옆에다 써. 초장 얘기하는 거예요, 초장. 창내고자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거든. 그럼 그만큼 답답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가 창을 내고자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왜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답답하다라고 써있다. 여기다 써볼게. 답답해서 내고 싶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자,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 말하듯이 그런 적 없고요. 어떻게든지 그렇게라도 한번 해소해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여기 회피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여기를 시험을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나 음운 변동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좀 봐줄래? 227쪽 한번 보세요. 227쪽 여기 안 했어? 여기 앞에는? 여긴 다 했네? 다 했고 그리고 여기 축약이랑 탈락이랑 여기 안 했네. 222쪽으로 갈게요. 222쪽이요. 자, 이거 니네 시험범이에요. 1학기 때 다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자, 축약이랑 탈락이 나옵니다. 자, 너네 축약이요. 축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압축한다 이런 뜻이야. 탈락은 아예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너네 축약은 이렇게 써봐.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가
A하고 B가 있는데 중간에 A 플러스 B가 이렇게 들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A하고 B라는 의문이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축약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A하고 B를 이렇게 일단 쓰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게 축약이 되면 여기다 뭐라고 쓸래 얘들아? 알파벳 뭐 쓸래? C가 됩니다. C가 돼요. 축약돼서 이렇게 새로운 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축약이에요. 자, 그럼 탈락은요. 옆에다 쓸게요. A하고 B가 있었어요. 똑같아. 근데 A하고 B 이렇게 돼 있는데 A 플러스 B 할 때 A 또는 B가 뭐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가 탈락하는 이게 탈락하든가 이게 탈락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탈락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합니다. 자, 너네 축약증 한번 볼게요. 축약 여기다 형광대. 자, 다른 말로 축약은 뭐가 있느냐는데 얘들아 너네 축약은 두 개가 있어. 자음 축약도 있고 모음 축약도 있어. 그리고 자음 축약을 뭐라 그래요?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하고요. 너네 거센 소리가 뭐가 있냐? 밑에다 써볼게요. 우리나라의 거센 소리 크, 트, 프, 츠가 있습니다. 크, 트, 프, 츠. 거센 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거센 소리가 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고 해요. 그드, 부드였던 애가 히읗과 만나 거센 소리인 크, 트, 프, 츠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얘들아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드부즈에다가 흐를 합쳐놔. 그럼 끝부즈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히읗이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되나요 선생님? 아니요, 앞에 있어도 돼요. 어쨌든 간에 너네 자음 축약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히읗이라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돼. 히읗 반드시 돼. 끝부즈. 자, 여기 보면 낙고 낙고 낙고. 자, 그럼 봐봐. 히읗이랑 기역이랑 만나서 키읔이 됐잖아요. 여기요. 히읗, 디귿, 티읕, 비읍, 히읗, 피읍, 히읗, 지읒, 치읒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축약 옆에다가 그, 드, 부, 즈, 플러스 히읗 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얘들아 밑으로 써. 자기 맘대로 옆으로 쓰지 말고 밑으로 예쁘게 써봐. 그럼 얘랑 만나면 뭐 될까요? 성주야? 기역이랑 히읗이랑 만나면 뭐 될까? 키읍. 키읍. 키읍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디귿하고 히읗 만나면 뭐 될까? 티읕. 디귿이지만 티읕은 그냥 티읕이에요. 티읕.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뭐 될까요? 피읕. 그러면 마지막은 치읒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사 소리였는데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야, 너네 참고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요. 자 이런 애들을 예사 소리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평음이라고도 하죠. 평범한. 그러면 여기 써볼까요? 자 이런 애들을 거센 소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면 무슨 음이라고 그러게? 된소리는 경음이라 그래요. 끄뜨뜨쓰쯔 이런 거. 요거는요 격한음이다 그래서 격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격음. 그러면 너네 된소리 대기 현상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것 같아? 무슨 화 현상? 격음화 현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거센소리 대기 자음 축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도 알아주세요. 격음, 경음 이런 거. 끄뜨뜨쓰쯔 이런 거는 경음. 자, 모음 축약은 뭐가 있냐? 너네 그리어 이랑 어랑 합쳐져서 그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합쳐지는 거 모음 축약. 보아 줄여볼까요? 보아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 축약이라고 하네요. 모음 축약. 자, 이제 뭐 자음 축약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음운의 변동 중에 탈락이 있어요. 탈락. 자, 여기다 형광펜. 자음군 단순화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번 한문 시험 범위, 이번 시험 범위에 이 한문이 들어가 있더라고. 얘예요. 자, 내가 여기를 한번 써볼까요? 이거 무슨 문짝이에요? 무리군. 무리군. 맞아. 거기
사람들 됐다 많이 모여 있어. 그럼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 군중. 그치? 무리군자예요. 그러면 자음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자음이 여러 개가 나와. 걔를 단순화시킨다고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여기요. 요 끝에서요. 여기 좀 봐봐라. 요렇게 해요. 받침에 막 두 개 나와. 다 받침에서만 일어나. 자음군 단순화는 받침이 두 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남기는 걸 뭐라 그래? 자음군 단순화.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힘든 게 뭐냐면 받침이 막 두 개 있을 때 앞에 게 떨어질 때도 있고 뒤에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때그때 막 달라. 그래서 약간 규칙적인 거 몇 개를 좀 볼 텐데 어디에다가 쓸까요? 자, 어디에다가? 거기다 쓸게요. 여기? 여기다 써볼까? 여기 왼쪽에? 여기에다 써볼까요? 여기다 쭉. 자, 거기에다가 단어즘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쭉 쓰세요. 밑으로 쭉. 밑으로 쓰세요. 밑으로. 글씨 좀 이쁘겠어. 자, 여기까지 못 쓴 사람들은 자, 다 썼으면 연필을 들어보세요. 이 글자를 옆에다가 얘네들 발음 어떻게 나는지 각각 써보세요. 옆에다가 연필로 써보세요. 발음 현우 나오세요. 나오세요, 얼른. 자, 여기다 쓰세요. 재혁이 나오세요. 위에서부터 발음 옆에다 쓰세요. 재혁이 밑에서부터 네 개 쓰세요. 네 개만 써요? 네 개만 쓰시면 돼요. 야, 너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다시 써, 이거. 다시 써. 자원이 나와보세요. 중간에 있는 세 개 써보세요. 다원아, 얘 먼저 쓰라 그래. 여기 옆으로 잠깐 빠져봐. 여기가 뭐 베트남인지 뭔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발음을 왜 이렇게 못하시는 거죠? 어? 이게 무슨 외국인 한국어 강습 시간인가?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맞다, 맞지 맞았어요. 근데요, 말고 말게 두 개 틀리셨습니다. 얘 발음 좀 볼래요? 와, 이 교실 넓다. 아니야, 넓다야.
넓지 않네. 이게 제일 웃겨. 와, 이 교실 진짜 뭐게? 넓네 아닌데. 넓네요. 넓네. 넓네. 짧다도 마찬가지야. 야, 네 다리 진짜 짧다. 짧지 않아. 그럼 이건 뭘까? 네 다리 진짜 짤래 이래야 돼요. 짬내가 아니에요. 짤래. 자, 그럼 여기로 갈까요? 밥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적. 어우, 다 맞았습니다. 자, 여기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자, 보입니까? 자, 그러면 색깔 있는 볼펜 특이한 거 하나 딱 들어봐, 얘들아. 자, 여기에서요, 리을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네 리을 기억은요, 여기 기억이 원칙이에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 기억이 원칙이야. 리을 기억은 기억이 원칙이야. 그럼 현우가 그러겠지? 그럼 선생님, 여기도 기억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요 두 개 묶어. 그래서 별표치래. 얘네가 예외야. 뒤에 기억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뒤에 기억이 와. 리을 기억만 그래. 받침이 리을 기억이야. 뒤에 기억이 와요. 그럼 앞에 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맑고 맑게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리을 비읍은요, 리을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잡아요, 봐봐. 여기에서 어디에다 표시하냐면 여기에다가 표시하세요. 이렇게요. 리을 비읍은 리을이 원칙입니다. 짧다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뭐가 오는지는 안 중요해. 그러면 뭐냐면 여기 네 개를 다 묶으시고요. 여기다가 별표치를 할게요. 리을 비읍인데 얘네들은 예외입니다. 이 네 개를 그냥 외워야 돼. 이 단어를. 이 단어들은 다 그래. 밥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적하다 있잖아. 얘네들은 싸그리 다 뭐냐.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비읍이 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여기 옆에다 이거 한번 써봐 얘들아. 요거요. 뭐 하지 마시오. 자, 발음해봐. 갈지 아니라 밥지 마시오. 이래야 돼요. 밥지 마시오. 밥지 마시오. 이렇게 이 단어들을 외워야 된대요. 요거 하나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자, 얘요. 어디에다가? 맨 밑에다가 한 번만 다시 써, 얘들아. 맨 밑에다가.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앞에 거 남기라 그랬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뭐라고 쓸 거야? 밑에다 써. 자음군, 단순화. 둘 중에 하나가 남았어. 근데 뭐가 남아야 되냐면 리을이 남아야 돼요. 비읍이 아니라 리을이 남아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 발음이 널레거든.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말해봐. 우리 이거 배웠어.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름이 뭐겠어요? 유음화. 유음화 형사.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유음화 형사. 널레, 짤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문법 다 해갖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법도 역시 추가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